저도 아까 이제 들으면서 여기저기 동의하는 부분들, 심하게 동의하는 부분들, 그런 데서 좀 아이디어를 같이 얹히려고 했는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토픽들을 들어봤을 때 일단은 그냥 이게 좀 생각이 났어요. 머릿속에. 우리가 지금 아까도 계속 제가 그 이어폰으로 꽂으면서 들으면서 왔는데 AI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들 나누는데 약간 느낌 자체가 AI를 어떤 일단 뭐 AI가 다 해결해주고 AI가 뭐가 나오고 AI가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고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되게 밀도 있는 그 대화가 필요하긴 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AI를 이해하실 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프로그래밍을 짜는 하나의 이제 기술이다라고 보는 게좀더 지금 현존하는 AI에서는 대부분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갖다 주면 뭐 무조건 나오고 막 이런 거보다도 내가 특정 저걸 짜는 거야. 가령 예를 들면요, 우리가 슈퍼마리오를 깬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를 기존의 프로그래밍으로 짤 수도 있겠죠. 저기 오면 점프 뛰고 앞에 뭐가 있으면 도움 닫기 해서 점프를 뛰고. 근데 조건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 조건들을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게 탁월하게 풀리는 방향들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패턴이라든지 기존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예를 들면 AI도 여러 가지 트레이닝이 가능하겠죠. 프로그래밍이니까 짜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타임 어택하는 AI가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대한 모든 걸다 짧게 끊는 거야. 거기에 피팅이 되는 AI가 있을 수 있겠고 어떤 AI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 먹는 거예요. 다 먹어. 우리가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유우님 이제 얘기하실 때 제가 쭉 들어봤을 때는 지금 바이어스가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AI를 이렇게 짰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서싱은 사실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듀플리케이션인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아름답다고 생각, 얘기도 길어질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짰을 때는 어쨌든 나는 지금 21세기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아름다움, 나는 알게 모르게 학습돼 있고 그것들을 피팅시킬 수 있는 나의 지적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건축으로 할수 있는 경험들도 있고, 그럼 이것들 내가 어떤 예를 들면은 제가 한번 우리 회사에서 이제 스케치하는 AI 툴을 제가 만들었는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제가 트레이닝 세트를 다 만들고 막 트레이닝하고 우리 회사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뿌려가지고 걔네들 그린 것들을 다 네트워크로 받아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된것 같아. 잘 나와. 한 뭐, 한 8, 90 이상 나와. 괜찮아. 그래서 컴피턴트 하게 이제 해가지고, 우리 PE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안 된대. 뭐가 안 되는데 하트 같은 거잘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봤죠? 왜안 되냐고 보니까 걔는 하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흑인인데 이렇게 그리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항상 할때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밑에서 시작하거나 반대에서 시작하거나 그렇게 데이터 세트를 만들었는데 걔는 약간 흑인 친구인데 약간 다르게 하트를 그리더라고요. 그냥 칠자도 다르게 쓰잖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칠자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칠자 이렇게 주로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예, 약간 다른 거야. 어떤 의미로 보면은 걔가 창조적이냐 안 창조적이냐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래서 데이터 세트가 어떠냐를 보는 게더 맞아요. 예, 현존하는 그 방법론으로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튜링 테스트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있던 테스트잖아요. 그 누가 사람인지 기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게 기계 같기 때문에 이건 못할 거야. 이건 인간이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간호사. 그리고 아까 심리학 이런 거. 왜? 인간이 더 이해를 잘한다고 하는데 심리학같이 패턴에 더 오리엔티드된 게 어디 있어요? AI가 더 잘할걸요? 예. 간호사도 마찬가지죠. 간호사 사람은 어떻게 앵거가 있잖아. 화가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오히려 그 패턴들을 정말 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친다면 사람이 느끼기에는 로봇 간호사가 더 지속적이고 컨시스턴하고 내가 힘들 때 바로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바늘도 여기 제도 찌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냥 밑에 레이어로만 놓고 보면은 이 직업이 빨리 없어질 것 같고 AI가 이걸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AI가 이건 대체 못할 것 같아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레이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어떤 내부 사정들을. 근데 저 말고 다른 관점으로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이 바이어스가 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이게 기존의 컨벤셔널한 프로그래밍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풀리는 것들은 그러니까 리니어한 프로블럼들은 문제 없죠.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구구단 같은 것들,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근데 이제 런리니한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텐던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쁘다라는 거를 만약에 유우님이랑 저랑 동신님이랑 도진님이랑 함춘님이랑 우리가 이쁘다라는 거를 다 다른 정의로 예를 들면 다른 이미지들 갖고 다른 건축을 해가지고 이걸로 트레이닝을 시켰어. 그러면 우리랑 텐던시가 비슷한 AI가 다섯 개가 나오겠죠. 그럼 누가 이쁘다가 누가 이쁘다 안 이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걸 가려놔봐. 블라인드 테스트 해봐요. 이게 기계가 했는지 사람이 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봤을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기계라고 했을 경우에 바이어스가 듬뿍 들어가가지고 아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세퍼레이션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더 할 얘기가 많이 있긴 있는데 약간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컴퓨테이션 하면은 데이터라든지 이런 쪽에 좀 최신 기술에 우리가 좀 더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기존의 사람들이 기존 기성세대들이 이해했던 방식보다는 조금 더 하나 더 스텝업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오해를 좀 줄이고 그 기술들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뭐 AI도 마찬가지고 AI 같은 건 되게 다양한 이제 형태,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에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이제 함수고요. 그리고 뭐 로켓이라든지 로켓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이번에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갔다가 다시 싸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기 물도 흐리고 바람도 흐르고 기압도 다르고 습도도 다르고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학적으로 풀어가지고 로켓을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바지선이 안치죠. 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비행기도 여러분들 비행기가 한번 날 때마다 기본 몇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요. 네. 그 트래킹을 다 한다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단순한 냉장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네. 이 모든 것들에 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렇죠? 프로그래밍에 들어가고 이거를 좀 더 로우 레벨로 가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뭐냐면은 그냥 스위치가 켜져 있고 꺼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디지털이니까 온 오프라고요. 이것도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전류가 세게 흐르냐 약하게 흐르냐의 차이인 거예요. 예. 네. 그걸로 이제 그 켜졌냐 꺼졌냐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슷한 디스커션이 나올 때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인간의 창의력이 진짜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영일 가지고서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 다음에 AI를 트레이닝하고 또 AI를 디폴리먼트하는 그 과정까지도 다 영일이라는 이 단순한 기호가 꺼졌냐 켜졌냐를 가지고서 만들어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지금은 학생분들이고 그러시지만 저처럼 현업에 들어가서 클라이언트라든지 피한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면 좋을까라고 막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창의력이 참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런 대단한 것들의 연장선으로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막 계속 해보시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석사를 하던 박사를 하던 그 위에 이제 그 뒤에 뭔가를 하던 중요한 거는 크게 리서치는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정성화시키는 것과 정량화시키는 것. 정량적 리서치, 정성적 리서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아마 석사, 박사 논문 하시면서 그거를 먼저 들으셨으면 어떤 그만의 바이어스가 있을 거고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도 정성화, 정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해요.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컴퓨터를 갖고 일을 하려고 할 때 현상에 있는 문제를 컴퓨터로 기술을 해야 돼요. 그중에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체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들 들어갈 때 우리가 현상에 있는 것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컴퓨터의 어떤 그 수체계, 그러니까 숫자의 세상 안에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게 정량화, 정성화라는 거지. 퀄리피케이션, 퀀티피케이션. 근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메타 레코지션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고 알아채림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요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불교에 있던 가르침이래요. 그게 이제 메타 레코지션, 메타 띵킹이라고 저는 사실 2002년도, 3년도 이때 근데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인간만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아 정말 이거는 과연 기계가 이렇게 할까?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거야. 이걸 창의력이라고 해. 이런 거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쉽게 설명해드리면 저는 자꾸 이런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거의 재택근무하니까 제 집에만 계속 있어요. 집에만 계속 있으면은 여기 방 뒤에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놓고 그 카메라로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사고의 대상으로 둬서 모든 걸 다 관찰의 대상으로 두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쁘다고 이야기하네. 이건 맵다라고 이야기하네. 이건 아프다고 이야기하네.
여러분들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은 병원 가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0부터 10까지 이야기해요. 그럼 8, 뭐 5, 그럼 대충 그렇게 맞아요. 예. 스케일을 주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프다는 것도 한없이 이쪽으로 가면은 인간의 어떤 생각이라고 부여된 그걸로 가면은 뭐 답이 없는 거고, 워낙 노이즈가 많고, 워낙 다 이제 규칙이라든지 뭐랄까요. 그 앵커가 없잖아. 내가 아프다는데, 내가 좋다는데, 어떻게 평가할 거야? 내가, 그쵸. 그런 관점이라고 본다면요. 근데 이거를 약간의 정량화, 정상화 과정을 통해가지고, 아, 나는 이걸 아름답다고 느끼는구나. 아, 난 이걸 이렇다고 느끼는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거를 제너럴라이즈 시키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를 짜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짜던, 파이썬으로 짜시던, 아니면 데이터들 가지고서 그 소프트웨어를 피팅을 시키던, 이거는 이제 프로블럼이 적용된 프로블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컴퓨터가 해결한다. 뭐, 마치 냉동 인간들 얼려놓고 앞으로 300년, 400년 뒤, 500년 뒤, 1000년 뒤의 기술이 날 해동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제, 물론 가능하겠죠. 네. 인간들은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 디자인에서는 저도 비디오도 많이 만들고 책도 많이 써놨을 거예요. 글도 많이 써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디자인의 미라는 게, 이게 인간과 기계를 나누는 쪽에 포커스하기보다도 우리가 이 미라는 것을 좀더좀 이렇게 인식해보자는 거죠. 네, 어떤 의미로 보면 뭔가 편을 가르고 나누기보다도 우리가 도구로서 AI를 활용하고 도구로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사용을 할때 이제 좀 그런 관점으로 맨 약간 소모적인 느낌이라는 게될 때만이 들거든요. 저도 이런 관련된 디스커션 할 때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네. 저는 약간 이게 이러한 토픽들,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발전될수록 건축가 역할에 대한 이제 큰 토픽인데, 사실 저도 뭐 한창 이제 건축하고 옛날 그럴 때는 맨날 모여서 작업할 때 이런 얘기로 밤을 패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선생님들 많이 나와주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건축이라는 게 되게 여러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다 되게 맞는 말씀만 너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도, 아, 실무에 가면은 다양한 경험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준비해 주시면 준비하기 좀 좋은 정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디자인만 딱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디자인. 물론 이제 아까 우리 함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아야 디자인하지. 그러니까 알긴 알아야죠. 구조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재료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디자인 하긴 하는데, 결국 그런 땡글땡글 도니까 약간 좀 넓어진 토픽을 살짝 줄여가지고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간 AI가 이 바이어스가 너무 강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탑이 들어가면은, 약간, 뭐랄까, 사람들이 상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약간 산으로 가는 컨버세이션을 많이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소프트웨어 기술로 보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약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많이 이걸 보시고, 젊은 실무자분들이 보시니까, 우리가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바라봤을 때 어떤 가능성들, 예, 그런 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요즘 학교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다 로봇팔이 하나씩 다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수님들도 로봇팔 들어왔다고 막 이렇게 되게 뿌듯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로봇팔 같은 것도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패브리케이션 랩도 저희 때는 그 스티로폼 자르는 그 열선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 이것도 하드웨어 기술 아니겠습니까? 소프트웨어 기술 들어오고 하드웨어 기술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축가가 디자인만 했는데 이제 패브리케이션도 하고 머티리얼도 알아야 되고, 다른 학과에서 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야, 무슨 5년이나 필요하냐고. 근데 5년도 사실 모자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또 그거를 학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는 모 대학교 몇 군데에서 강의 특강을 했는데, 그분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되게 타이트하다는 얘기 하거든요. 5년제 자체도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컴퓨테이션에 있는 모든 신기술의 실자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야 앞에 뒤에 약간씩이 적었는데, 이거는 차라리 이 맛을 안 본맛 못한 정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예 그냥 석사라든지 아니면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이언스, 그러니까 디자인 스터디지 아니면 사이언티픽 리서치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서 하는 케이스들도 좀 있고, 그게 이제 변화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그 학생분들이나 젊은 신부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그분들이 보셨을 경우에 좀더
어떻게 보면 뻔한 이런 이렇게 루핑이 도는 이야기들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이 기술을 이제 좀더 궁금해하고 심장이 뛰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본 거였습니다. 유현님한테. 그런 식으로 한번 토픽을 좀 좁혀나가면 어떨까?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저는 약간 이게 일단 AI를 일단 빼고 일단 우리가 어떤 그 건물들 같은 거 아까 얘기한 뭐 풀리츠커 상을 받았던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 이쁘다 어떤 인면을 디자인한다라고 봤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왜 이쁘냐고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개인들은 그러니까 문제를 상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넓게 이쁘다라고 딱 봤을 보는 것보다는 이것들을 나누고 나눠서 계산 가능한 정성화가 그나마 좀 편한 쪽으로 그나마 조금 더 클리어한 쪽으로. 그래서 만약 이게 예를 들면 지금 풀리츠커 상을 받은 두 명의 건축가가 어느 하나의 피처가 있는데 이 피처가 양극단을 달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정해진 데이터 세트로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그렇게 크루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시각적으로 건축적으로 크루셜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서 또 이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AI나 이런 것들을 빼놓고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이거를 말로 설명하고 어떤 몇 개의 복잡한 문제들 몇 개의 단순한 문제를 쪼개가지고 뭐 모델을 여러 개 트레이닝 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설명 가능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정성적 그 리서치의 키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되게 애매한 무언가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 리서치 스텝들을 잘 창의적으로 만들어냈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상현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사실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해요. 왜냐면 우리 사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인데 AI도 프로그래밍을 짜면 여러분들 코딩을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더 로우 레벨 언어가 더 프로그래밍이 짜다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에러가 잘 나거든. 에러가 잘 나요. 에러가 잘 나면 어디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 빨리빨리 찾아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은 복잡하게 만들다 보면은 나중에 디버깅할 때 시간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에러가 적정 수준에서 나와주고 내 잘못들이 빨리빨리 드러나야지 이제 디버깅이 가능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인 것들은 너무나 평가가 편하니까. 그냥 햇볕이 몇개 들어온다, 유닌트가 몇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 평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에러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가 되게 편한데 이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워드 줄 거냐, 패널티 줄 거냐 그래서 되게 클리어하다는 거지. 근데 이제 정성적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원래는 AI 같은 경우 원래는 에러를 벡터야 되는데 어떤 값을 준단 말이야. 예를 들면 제가 그 회사에서 개발했던 그 스케치 같은 경우도 그 스케치를 쭉 하면서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 디텍트 하거든요. 그러면은 0.45%의 확률로 요거면서 0.4, 뭐 0.3 몇 이거면 이세개 중에 박빙이잖아.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서 뭘 추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른다고 에러가 떠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90% 이상일 경우면 나온다고 친다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런니어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확률 분포값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하는 방식들 네트워크도 있다고 친다면 저는 그래서 사실 말씀드린 게 데이터 세트의 준비성. 상현님 그때 예전에 했던 리서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데이터 세트가 어쨌든 간에 되게 컨시스턴트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되게 재밌는 패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데이터 세트가 100개 막 예를 들면 어느 건축가의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건축가의 A라는 작품이야.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했을 때도 사진사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 그 날짜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요건들 따라서 그 건물에 갖고 있는 피처들이 어떤 강도로 어떻게 디텍트되느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한 건물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정성적인 리서치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세스들을 되게 창의적으로 만들고 이게 하나도 안 되면 두 개, 세 개로 쪼개가지고 약간 이렇게 만들면서 아니면은 인다이렉트리 릴레이션십을 찾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가 사실 현존하는 그 머신러닝 쪽에서는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약간 문제풀이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CS 쪽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 저도 그 논문을 머신러닝 쪽으로 쓰면서 이제 CS 쪽 연구소라든지 그쪽 가서 이제 막 되게 많이 물어보고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갖고 있는 멘탈리티와 CS 분들이 갖고 있는 멘탈리티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서 같은 결과물과 같은 네트워크를 바라본 시각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네트워크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멘탈리티를 개발했는지에 대한 이해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하게 쓰던 문제에 맞춰 쓰던 또 우리가 뭔가 하나 만들 때도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현 씨 그때 했던 리서치가 되게 재밌었는데 그것들을 꾸준하게 계속 업데이트 하셔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뭐탁 나온다기보다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그 과정에서 트렌드가 분명히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